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했죠? 첫날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맞물려서 국내 증시가 어제 폭등을 했었죠. 코스피 역대 최대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죠. 코스닥은 7% 넘게 치솟아서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66%, 코스닥은 7.34% 폭등했어요. 지난달 국내 주식을 대거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하루에만 7천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57.4포인트 7.34% 급등한 839.45회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상승폭은 2001년 1월 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입니다. 코스닥의 자금이 몰리면서 어제 오전 9시 57분 거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 여파로 공매도 잔량이 많은 2차전지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공매도 잔액 1위, 2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N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코스피 공매도 잔액 1위 포스코 퓨처임도 상한가 세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오른 30개의 종목 중에 2차전지 관련주가 무려 80%였어요. 거의 다였죠. 어제 증시 폭등은 공매도 물량을 많이 보유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국내 주식을 사들인 영향이 컸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약 7천억 원, 기관이 2천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9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액은 올 5월 26일 9,112억 원 그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4,71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어요.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공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을 맞춰서 주가가 오르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재산은 이 숏 커버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미국 증시들 빅테크주들 오늘은 테슬라만 빅테크주들의 상승에 끼지 못했습니다. 모두 상승했는데 엔비디아 1.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애플도 1.46% 상승했고 테슬라만 0.31%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에서 2만 5천 유로 약 3,500만 원 정도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초반에는 1.5% 정도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임금 인상 이슈가 부각돼서 결국엔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노조의 요구로 베를린 공장 노조원들의 임금을 4% 올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테슬라가 독일에서 3천만 원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주 독일 베를린 외곽에 있는 현지 공장 기가팩토리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 2만 5천 유로 가격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직원들에게 밝혔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2030년까지 차량 납품을 2천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도 갖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통한 대중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030년까지 차량 인도량을 2천만 대로 늘리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가 전기차를 통한 대중화가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머스크는 오랜 기간 저가 전기차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아직 관련 기술을 익히지 못해서 계획을 보류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 3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 내 규제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독일에서 5,990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자동차 할부금리와 더불어서 전기차의 비싼 가격을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올해 유럽에서 전기차 평균 가격이 6만 5천 유로로 같은 기간 중국에서의 평균 가격 3만 1천 유로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국의 이 인건비를 따라갈 수 없죠.
또 배터리의 원재료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이 가격 경쟁에서 중국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최근 급격한 둔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높은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독일이 일반적으로 높은 임금과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어서 테슬라의 이 저렴한 전기차 생산 계획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지난 주말 독일 공장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4%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인상안을 공개했다라고 그저께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임금 인상안에는 내년 2월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연간 2,500유로, 약 우리 돈으로 35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더하면 1년 반 사이에 약 18%의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증시 약 1년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낸 가운데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이 미국의 증시 상승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든 사실 전문가든 주식의 시장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11월 초에 증시 상승 기회를 놓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요 헤지펀드들이 지난주까지 주식 비중을 낮추고 국제 베팅을 늘리고 있었다면서 11월 FOMC 회의에 따른 증시 상승 랠리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주요 헤지펀드들의 미국 주식 보유량은 약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도 미국 주식 보유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채 선물에 대한 베팅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채금리 급등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악재를 감안해서 헤지펀드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시켰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11월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가 5%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 22년 작년 10월 이후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1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한 번 남았습니다.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4%, 거의 다죠. 0.25% 인상 가능성은 9.6%, 그러니 90대 10 정도로 보면 되죠.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연준이 올해 12월에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16%가량으로 8.6%에서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5월 회의에서 0.25% 인하할 가능성은 54.4%, 금리 인하, 내년 5월에 말이죠. 내년 5월에 0.25% 처음으로 인하 가능성이 54.4%, 6월 회의에서 0.25% 인하할 가능성은 74.6%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74%에 달하고 있어요. 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가능성으로 보면 내년 6월까지 그 기준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관적인 월가의 전문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가 최근 주가 급등이 앞으로 1, 2주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은 올 초부터 계속 3000까지 폭락을 할 것이다. 3300, 3400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했었는데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도 지금 또 앞으로 1, 2주 안에 지금 상당히 주가 급등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경제 성장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은 투자 서한을 통해서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이 반전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약화하고 거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면서 반등 모멘텀도 없어서 지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올 연말까지 S&P 500 지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블랙록도 증시 약세론에 동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가격 조정이 완료되고 나서야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14%가량 올랐어요. 4.5%대에서 4.65%를 가리키고 있고 2년물 금리는 0.06% 상승, 4.8에서 4.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점이 유가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또 12월분 서부 텍사산 원유 가격이 0.39% 오른 배럴당 80.8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VIX 얼마 전은 20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0.2% 또 떨어져서 지금 14.8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